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00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0번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고자질, 구역질,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낱말이 그냥 이 순서에 왔습니다. 제가 뭐, 낱말을 물론 나름대로 신중하게 고르긴 합니다만, 뭐몇 번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 무슨 요일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막 그런 별로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딱 연결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다. 어쨌든 고자질이다, 구역질이라 말을 합니다만, 아, 이게 한자 말인가? 한자 말인가 가져왔겠죠. 네, 그래서 아, 그럼 한자로 어떻게 쓸까? 별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은 아 이것이 한자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한자가 음연이 있다라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자질, 구역질 두 개가 관계가 뭐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막 이렇게 글자 세자에다가 이렇게 뒤에 질자는 우리 순 한글이고 앞에 고자, 구역은 한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자부터 보겠습니다. 고자는 알릴 고자요. 알린다는 뜻이에요. 보고한다. 네, 그때 자는 놈자자예요. 사람을 얘기하죠. 고자 알리는 사람이다. 무엇을 알리느냐? 좋은 걸 알리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사람을 고자라고 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자질하는 사람도 고자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질자를 붙여서 고자질하면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몰래 일러 바치거나 헐뜯어 말하는 짓을 고자질이라고 한다. 네, 쉽죠? 네, 고자 뭐 한자로 어쨌든 일러 바치는 사람이다. 일러 바치는 사람을 고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고자질이라고 한다. 고자가 하는 짓거리가 고자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구역질을 한다 할때 구역질 또 마찬가지 구역이라는 것이에요. 구는 이렇게 토한다는 뜻이에요. 구토한다. 역은 이제 거슬러 오른다는 것이죠. 반역을 한다. 네, 역은 역전이다. 뭐할때 반, 이렇게 해서 구하고 역한다. 역은 이렇게 위에서, 안에서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먹었던 음식이 거꾸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구도 토한다는, 그래서 속이 메스꺼워 토할 듯한 느낌. 순 우리말로 욕지기라 한다. 욕지기가 난다 할 때, 구역이라 한다. 그 구역하는 것을 구역질이라 한다 하는 것이죠. 속이 메스꺼워 욕지기를 하는 짓거리를 구역질을 하면서, 아, 구역질 난다 할 때는 이런 글자를 쓴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꼭 한자로 쓸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아 이게 한자 말이고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세를 구역정이라고 한다. 뭐 이것도 아주 쉬운 것입니다. 700번째 테마로 치고는 상당히 오늘 쉬운 것을 제가 했습니다. 자, 알릴 고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죠. 그리고 아래 입구를 쓰는데 원래 글자는 소자예요. 이것이 소다. 그렇죠? 이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남겨놓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글자체에 따라서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소 알릴 고다. 이것은 소와 관련된 것이다. 아, 소와 입이다. 소가 소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뿔에 이제 이렇게 다치면 안 되니까 비켜라 얘기할 수 있겠죠. 막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소를 하늘에 신에게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얘기를 한다, 알린다. 제가 제사를 드립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알린다. 뭐 고소할 때도 이걸 쓴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은 있으면 고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수가 있으면 넓을 호다. 그리고 여기에 착받침이 있으면 지을 조다. 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소자가 원래 관련된 글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자도 또 많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이제 토할구 했습니다. 토한다. 토함으로 입으로 토하니까 입구자가 들어갔다. 이것은 직영구 또는 한 곳에 모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시에 중구, 남구, 동구 이렇게 하나씩 모았다. 그리고 구역을 지었다. 구역을 지었던 직영구 하나로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것이죠. 어떤 상자 안에 물건을 이렇게 가두어 놓은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씩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뭉텅이가 되겠죠. 묶었으면 그게 입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먹은 음식이 나온다든지 할때그 토할구다. 입으로 함으로 노래한다. 노래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노래할구. 이것도 사실은 노래할구예요. 입구가 적었던 어떤 말씀원이 있던 노래할구다. 예, 그래서 구토한다 그랬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토라는 것은 입 안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것이 토고 위 속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것은 구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칠복자가 들어가면 때린다는 뜻이에요. 때릴 구, 구타한다. 요새
학폭, 구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구타다. 좋지 않은, 없애버려야 될 글자다. 또 말이 있으면 말이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것, 몰고 간다. 몰구, 구축 간다는 것은 축은 쫓는다는 뜻이에요. 쫓아버린다. 이렇게 쫓아버린다는 구축한다. 구축함. 뭐 그런 게 있죠. 배. 그리고 이제 갈매기 구다. 세 조자가 들어가면 그렇죠. 백구야 날아라. 흰 갈매기를 얘기한다. 여기에 보면 또 하품음을 하면 토할구다. 하품음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토한다는 뜻으로도 갈수 있다. 서구 할 때, 유럽 할 때, 구라파 또는 구미 할때다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래할구는 구가한다. 태평시대를 구가한다. 태평시대를 노래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도 제가 전에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한자에 익숙해지면 대략 보면 무슨 뜻이고 연결된 낱말들이 좀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죠. 네, 오늘 고자질. 이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 고자고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고자질이다. 그리고 구역한다. 이것도 토하고 이것도 거꾸로 나오는 것이므로 들어갔던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역이고 그러한 것을 구역질이라고 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00회인데 그동안 열심히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